폭스 TV의 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스 TV 반입니다. 오늘은 이쪽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지, 바다 상황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네, 저는 물속으로 들어왔고요. 수온도 적당합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위 앞에 보이는 이건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바로 여기에 문어가 숨어 있는 문어 굴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물고기도 갖다 놓고 먹고 있고요. 자, 잡아먹은 물고기 시체들도 있습니다. 자, 문어 눈이 보이는데요. 요 문어를 갖다가 살살 간질려서 밖으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던 물고기를 치워 주고요. 손으로 한쪽 여불대기를 살살 간질여 주면은 문어가 이 뭐야 이러면서 위협을 느끼면은 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슬 기어 나오죠. 문어가 자꾸 몇 번 이렇게 위협을 주니까 슬쩍 도망을 갑니다. 자, 바위 위에 붙었다가 급하게 먹물을 뿜으면서 도망을 가는데요. 바위에 한번 앉았다가 연신 먹물을 뿜뿜뿜 뿜으면서 도망을 갑니다. 모래에 붙으니까 바로 또 모래색으로 변했다가 수풀 사이로 들어가니까 바로 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해초들을 움켜잡고는 모양을 변화시키죠. 자, 보십시오. 자, 발로 해초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 잡고 있으면서 마치 미역이나 이런 풀들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어 발끝을 보시면은 마치 해초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파도에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것을 표현했죠. 자, 서서히 이동하면서 자,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거는 바로 미역이죠. 물풀 해초가 바위에 붙어 가지고 하늘하늘 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 텐데, 네. 아주 변신의 기재 문어. 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다가 바위에 찰싹 붙었네요. 자, 이번에는 마치 자기가 바위인 양. 자,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자, 어디가 바위고 어디가 문어인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색을 또 맞추어서 변신을 시킵니다. 아주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문어 모양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바위 아니겠습니까? 자, 문어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바위에 문어가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위죠? 자, 바위에 붙어 있던 문어가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바위 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긴 다리를 바위 틈으로 한번 넣어보고 자, 숨을 자리를 찾다가 구멍을 딱 채 본 다음에 스르르륵 구멍 속으로 몸을 숨기는 문어입니다. 자, 바위 틈으로 슥 빨려 들어가죠. 자, 오늘 문어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자, 문어야,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면 너는 소트로 들어간다. 자, 노래미도 있고요. 네, 쥐노래미도 있고요. 모래바닥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모래바닥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귀여운 귀요미 도다리가 되겠습니다. 도다리, 너무 작고 귀여운 도다리인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렇게 있는데요. 도망을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는 못하고 자, 보이십니까?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자, 여기 있죠. 아주 귀여운 작은 도다리였고요. 너무 작아서 잘 모래인지 도다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또 이쪽에는 성대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테트라포드 쪽으로 와봤습니다. 테트라포드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게하고 멍게하고 또 위쪽에는 미역도 붙어 있고요. 자,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에는 이렇게 햇살이 바닥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런 곳에는 고기가 굉장히 모여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자, 수온 탓인지 성대가 많이 보입니다. 바닥에 있던 성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요. 위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풀들이 자라는 반면 밑바닥 쪽에는 풀들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모래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테트라포드 주변에 모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진저리가 있는 쪽에는 어김없이 망상어들이 산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저리 사이로 또 황어도 한 마리 지나갑니다. 조금만 나가면 전부 모래밭이고 이쪽에는 그렇다 할 적이 없네요. 여기는 테트라 쪽에는 풀들이 많고 앞쪽 바위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자, 성대가 날개를 펴서 헤엄쳐서 가고 있죠. 성대는 이제 꾹꾹꾹 우는 소리도 내고 날개도 있고 지느러미가 변형된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걸어 다니죠. 자, 노래미도 보이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불가사리도 있고 벽 쪽에는 뭐 별로 붙은 게 없습니다. 위쪽에는 많죠. 자, 일단 불가사리는 잡아주고요. 자, 밑에는 뭔가 무슨 알 치어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비교적 환경이 좋습니다만 오늘은 수온이 조금 안 맞는 관계로 물고기들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황어 한 마리가 테트라포드 속으로 숨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보고들은 많네요. 어디 가나 있는 보고들. 보고들이 여러 마리 보이고요. 뒤쪽에는 망상어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바위 틈 테트라 사이에도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자, 보거, 망상어 할 것 없이 많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돌멍게 같은 것도 보이고요. 멍게도 보이고요. 자, 밑에는 보시다시피 보통 이런 쪽에도 뱅에돔이라든가 이런 것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온의 영향이겠죠. 오늘은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자, 위쪽에 햇빛이 잘 들고 파도가 좋은 곳에는 저렇게 미역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테트라 앞쪽에는 뭐 지금 시즌에 망상어밖에 안 보이네요. 망상어들만 무리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멍게도 있고 풀들도 미역들도 많이 자라 있네요. 미역은 이제 곧 수온이 오르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테트라 사이로 모래가 많이 묻혀 있네요. 모래도 있고 자, 깊은 바다 쪽으로는 이런 환경입니다. 원래 이런 테트라포드 경계 밑쪽에 이런 데 보면은 도다리라든가 성대 뭐 이런 고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닥 고기는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수온 때문에 세력이 많이 약해진 진저리들이 있고요.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수중 해초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와, 자, 돌개입니다. 챙챙 엄청난 힘을 가진 엄지 앞집게를 챙챙거리면서 위협을 하는 돌개. 자, 수온이 약 15.6도 정도 나오네요. 자, 상층에는 표층에는 15.6도가 나오고 바닥에 내려가면 수온이 또 틀려집니다. 바닥에 있는 성대가 한 마리 지나가고요. 자, 바닥층까지 내려왔죠.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모래에 묻혀 있는 이런 지형이고요. 자, 이쯤에서 수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수온이
잘 안 보이네요. 14.5도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4.1도까지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층과 저층의 차이가 수온이 1도씩 이렇게 차이 나네요. 며칠 전에 했을 때 수온이 16도였던 거에 비하면 16.9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수온이 많이 내려갔죠. 14도 같으면 굉장히 2도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면 약간 추운 기운도 느껴지고요. 자,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강한 파도에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또 이게 뭡니까? 아무르 불가사리가, 야 이거 보십시오. 조개를 내장을 넣어가 쪽쪽 빨아먹고 껍데기밖에 안 남겨놨네요. 자, 이런 해적 생물 불가사리는 바로 퇴치를 해주겠습니다. 요놈들이 전복하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네,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불가사리를 잡아주고요. 자, 위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유속이 있고 파도가 이렇게 치는 부분에는 어김없이 미역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자, 이런 모를 뭐 그런 작은 치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 안 속에도 이런 쪽에도 고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황어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은 보통은 볼락, 뱅에돔, 그리고 감성돔, 우럭 이런 녀석들도 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황어 뭐 이런 뭐 잡어들밖에 안 보이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테트라포드에 붙은 고기들이, 고기가 아니고 그런 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위를 완전 뒤덮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 보니까 바닥에 성대가 한 마리 있네요. 날개를 펼치면서 초고속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쭉쭉 해서 물 밖으로 이제 나가는 길 탐사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망상어들이 산란철을 맞아서 배가 불룩한 망상어들, 거의 뭐 감시급 망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아,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들, 달고기라고 아십니까? 예, 중앙에 둥그렇게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달고기입니다. 나름 고급 횟감으로 불리는 달고기고요. 회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자, 달고기를 뒤로 하고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얕은 곳으로 망상어들이 산란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자, 민물 같죠? 자, 망상어들 끝으로 저는 물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양지 바른 곳에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려가지고 막 차로 끓여 먹으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 하는데. 불가사리 좀 드세요, 제발. 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자고 낚시 여행 캠핑 정겨운 성빈 TV와 쿠시 그리고 폭스 TV가 함께하는 카페에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휙.